이달 들어서 게일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SK하이닉스를 외국인과 기관은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게인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는데 규모는 약 1조 1,559억 원입니다. 개인이 떠난 자리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 603억 원, 1,16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현재 미국 긴축 가속화 우려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매수세는 변동성 장세 속에 반도체 업계 호황에 따른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주 향후 주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되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한타증권은 CJ제일제당의 국내외 가공 수요 호조와 가격 인상 동반 등에 따른 마진 방어력 그리고 점진적인 식품 마진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제한적인 공급 증가와 수요의 계절성으로 올해 하반기 메모리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T의 경우는 손자회사인 K뱅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기업 공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한국콜마가 중국 화장품 기본법 개정으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에다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대부분 업종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운수업종과 반도체 업종만 전망치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조선업종입니다. 여전히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영업이익 추정치가 1개월 전 4,062억 원에서 2,343억 원으로 42.3%나 감소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였던 게임과 소프트웨어,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 등의 하향 조정 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신라젠이 상장 폐지 문턱에서 한숨 돌렸습니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지만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상장 폐지 기로에서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서 추가 개선 기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금요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폐지는 사실상 3심제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대해 상장 폐지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2심격에 해당이 되는데 개선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입니다. 네, 지주사는 만년 저평가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가치투자자를 중심으로 지주사 재평가론이 떠올랐지만 주가는 반대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지주사 주식을 외면했습니다. 지주사는 대주주 세금 문제 때문에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주사들이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겠다고 잇따라 밝히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거버넌스 개선에 적극적인 지주사를 중심으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SK는 2015년 통합지주사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배당을 발표했고요. 롯데지주는 작년 주당 배당금을 2020년 대비 50% 늘리면서 우선주 18만 2020주의 소각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삼성물산과 현대중공업 지주, LG, CJ 등도 배당을 확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알짜 자회사를 갖춘 SK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퓨런티어가 공모주 청약에서 약 2,6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 공모주 시장에 뛰어드는 다른 기업들도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BCNC와 노을이 청약에 들어가며 모아데이터, G2파워, 대명에너지, 유일로보틱스는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BCNC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1831.23대 1을 기록하며 이달 퓨런티어, 풍원정밀의 흥행세를 이어갔고 BCNC의 공모가도 밴드인 9,000원에서 11,500원의 상단보다 더 높은 13,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자, 반면 노을은 지난 15일과 16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이 31.5대 1로 저조했고 공모가도 밴드인 13,000원에서 17,000원의 하단보다도 낮은 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일단은 베이지 올림픽 이후에 이제 중국의 이제 부양책에 주목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들로 일단은 오늘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9.1%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이게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난 12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고요. 이제 다행인 것은 일단은 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면서 상당히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에 일단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3월 초 양회 이제 구체적인 재정 부양책을 좀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4일날 예정되어 있고 전인대죠. 전국인민대표회의가 3월 5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 5%대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12월 달에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경제 정책 기조를 안정으로 정해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그런 것을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인프라 등 각종 정부 투자를 확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일단은 올림픽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시진핑 3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부양책이 어떤 것이 나올지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로 주목을 해야 될지 일단은 좀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업종별로는 이제 철강 업종이 일단은 지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포스코 그리고 또 이제 건설기에 관련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죠. 지난해 매출이 약 76조 원, 영업이익이 약 9조 원대였었는데 이는 1968년 이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전년도 이제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는 계속 꾸준하게 좀 밀리는 그래서 일단은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영이 됐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철건석 가격 안정과 철강 감산 정책 유지될 전망이고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등 좋은 흐름이 좀 감지가 되고 있어서 양해를 앞두고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포스코를 일단 하나 먼저 꼽아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앞서서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신흥시장 수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아지는 점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상증자 완료로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좀 꾀할 수 있었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기관들이 최근 1개월 동안 약 163만 주, 외국인이 27만 정도를 매수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러브콜을 이번 달 들어서 계속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중국의 부양책과 관련해서 선택해 볼 만한 종목은 포스코, 현대투자는 이바라코 정도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부양책과 관련해서 포스코와 현대두산 인프라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